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손석희가 태블릿 PC를 얘기하는 순간, 권력이 나섰습니다. 조주빈, 이 박사방, 이 수사에 대해서 축소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소식 들으면요. 와, 태블릿의 힘이 엄청 세구나. 물론 뭐 태블릿만 있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그 주변에 많은 관계 얽혀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의혹을 갖게 됩니다. 예, 경찰이요, 32억, 조주빈이 모았다는 32억 사실이 아니다. 심지어 어떤 기사에는요, 그냥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경찰이 조주빈에 대한 사건 규모를 축소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드는데요. 제가 그냥 그 경찰 쪽에서 나온 기사를 갖다가 일단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박사방의 운영자인 조주빈이요, 인천에 위치한 정부 지원 임대주택에 거주했다라고 기사를 냈어요. 근데 이 야마가 뭐냐? 정부 지원 임대주택에 거주했으니까 호화로운 생활이 아니지 않느냐? 범죄 수익은 작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 임대주택에서 거주했을까? 돈을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집을 사면 세무조사 받을까봐.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는 사람들이 설명하는 그럼요. 거고, 여기에서 설명은 경찰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거주했고, 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물어보죠. 리스한 거 아니야? 리스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체포 당시에 1억 3천에 현금만 발견됐다. 그래, 그게 다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주빈의 범죄 수익이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해석을 갖다가 슬슬 흘리고 있고요. 또, 그 암호화폐 지갑에 입출금 내역 30억 원대라는 얘기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요. 왜 해명을? 이 단어도 좀 이상해요. 경찰이 왜 조주빈 대신에 해명을 해주죠? 변호해 자, 주는 것 일단 이게 같은데. 웃기는 게 말이죠. 검찰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검찰이 밝히면 되는데, 예. 지금 경찰이 문을 막 팍팍팍 타고 있는 거야. 그런 별거 거죠. 아니라는 식으로. 급했어요, 지금. 어제 보도 저희가 드렸지만요, 여기에는 현직 경찰 총경이 그 회원이, 박사방 회원으로 그렇죠. 가담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드러나니까 완전히 물을 타고 있는데요. 충격받은 것 같아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주빈이 유료방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박사방에 게시했던 3개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 중 2개는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주빈이 가장한 지갑 주소 중 1개의 입출금 거래 내역이 32억 가까이 달하는데 이것이 마치 조주빈의 범죄 수익인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바로 이 암호화폐 지갑 주소는 공개된 거를 게시를 한 거고, 텔레그램방에. 막상 돈을 받을 때는 1대1 대화로 따로 암호화폐 지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좀 이게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요. 경찰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저기 박사방에 노출이 되었던 암호화폐 지갑 주소는 인터넷에 떠도는 아무거나 갖다 붙여놨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다면은 그 그럼 돈 회원들은 보내면 왜 어떻게 해? 거기로 보낸다는 얘기 그냥 아닙니까? 먼저 보낼 거 아무 의미가 아니에요.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사실도 예를 말이 안 돼요, 들어서 이거는. 신의 한수 정기구독 밑에다가 이렇게 저희 계좌번호 그리고 써놓잖습니까? 제 계좌를 놓는 거예요, 그런 거기다가. 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아닙니까, 안 되는 이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돈을 받을 때는 따로 1대1 대화해서 거기 보내지 말고 여기다 보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먼저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익명으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막상 또 경찰이 수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지갑을 갖고 있는 원 소유자들이 왜 자신들을 조주빈의 범행과 연관시키느냐면서 항의를 했다는 건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나와 있는 계좌잖아요. 즉, 암호화폐 지갑이라는 것도 일종의 계좌인데 그게 공개가 됐으면은 그 사람들을 조사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그렇죠. 사람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조주빈이랑 관계없는데 나를 왜 조사하냐 이렇게 나온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경찰이. 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경찰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계정 주소를 가지고 있는 지갑의 주인들 같은 경우도 박사방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들의 지갑 주소를 공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앞서 홍철기 부장이 잘 지적을 했지만요. 잘못된 지갑 주소를 공개해놓게 될 경우에는 미리 회원들이 그쪽으로 암호화폐를 보내게 될 경우 그 수익은 아무 연관이 없는 해당 지갑 주소 주인들이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리가 없다는 것이 매우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상식이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더골 때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경찰이 이제 26만 명 알려지고 있는 회원이 그 수가 훨씬 적을 것이다라고 밑밥을 깔기 시작했어요. 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자신들의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텔레그램방을 여러 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들다가 폭파시키고 새로 만들고 폭파시키고 뭐 이랬기 때문에 연인원이란 얘기지 26만 명이라는 거는 과장된 것이다. 그리고 중복 회원도 있다. 그래서 경찰 수사 이후 확인될 참가자 수가 예측보다 적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요. 좀 이상해요. 왜냐면은 제가 요 말씀하고 박완석 부장이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러냐. 기존의 경찰의 그 보도자료 내는 방식은 뭐냐면요. 최대한 부풀립니다. 사건을 그렇죠. 크게 해야지 자기가 성과가 나잖아요. 한 10명인데 왔다 갔다 해서 연인원이 100명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요. 100명이라고 보도자료를 내지 10명이라고 보도자료 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 제가 아는 순간 이래요. 아, 예를 들어서 어떤 삼자가 범죄를 네. 저질렀어요. 100만 원 줬어. 예. 나한테 100만 원 돌아왔어. 다시 또 100만 원 줬어. 예. 100만 원 또 돌아왔어. 왔다 갔다 10번을 예. 했어. 그럼 뭐 돈이 얼마죠? 돈은 간거로 100만 원이야. 원. 보도로 네. 1000만 원 나와요. 왔다 갔다 1000만 원. 돈은 100만 원인데 예. 보도로 1000만 원 나와요. 그렇죠. 예. 범죄 행위가 1000만 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마치 말이야. 변호사가 하듯이 얘기하고. 게다가 조주빈 변호사야? 지금 경찰이? 경찰들의 생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관심 사건일 경우에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들의 인사고과에 매우 중요한 점수가 그렇죠. 포함이 됩니다. 즉 경찰들도 자신의 인사고과를 위해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한 일인데 오히려 경찰이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마치 조주빈의 범행을 변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경찰 수뇌부 쪽에 어딘가에 압력이 들어간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야 이게 다.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면은 베스트코인이라는 업체가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네. 암호화폐 거래 대행 업체 베스트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주빈을 포함한 전체 거래 내역을 2천 건을 제공받아서 예, 거래 내역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업체까지 까진 마당에 갑자기 경찰이 왜 막상 거래 규모는 적을 것이다 라고 밑밥을 뿌리기 시작했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암호화폐 거래 대행 업체 베스트코인인데 네. 네. 이 사람들은 뭐 베스트코인으로만 했겠어요? 뭐 빗썸도 있고 많잖아요. 많죠. 네. 많잖아요. 네. 여기서만 2천 건이야. 근데 이건 내가 볼 때는 뭐 유명한지는 뭐 비트코인이 잘 몰라요. 굉장히 작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게 여러 군데 사이에 이게 여기에 20배, 30배는 될 것 같아. 수만 건의 기록이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왜냐면 작은 데서 인출을 하려고 하면요. 쉽지가 않아요. 현금들을 많이 갖고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비트코인 업체들이요. 비트코인 그 거래 대행 업체라고 하는 업체들이 내부망은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내부망은 자기들이 그냥 갖고 있는 그 내부에서 거래를 갖다가 대행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적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1억 3천 정도도 이런 데서 갑자기 나 1억 인출할 거야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런 데들이 한 번에 1억 3천 인출해주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 군데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주빈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세탁 작업까지 시행한 바가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즉 국내에 있는 암호화폐소들의 지갑을 이용을 해서 이 자금을 끌어모은 다음에 해외에 있는 거래소에 계정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암호화폐를 보냈다라고 하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만큼 베스트코인 업체 한 곳만의 수사 결과를 인해서 저희가 확정짓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도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분명하고 왜 이렇게 조주빈의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듯이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저는 진정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손석희가 나서고 난 뒤에 이렇게 축소가 예.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제도 우리가 보도했잖아요. 예. 추미애 법무부가. 그렇죠. 이걸 갖다 조주빈의 한정에서만 조사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손석희만 나오면 모든 것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근데 손석희가 무슨 얘기를 했죠? 시청자 여러분들. 태블릿 PC. 딱 얘기하니까. 야, 나 태블릿 PC 터지면 니네 이 정권은 그냥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었어. 태블릿 PC. 근데 지금 김한수의 이 내역이, 카드 내역이 터지면서, 야, 이게 지금 손석희는 감추고 싶어도 진실은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